그간 일에 관하여 참회 어린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 있다고 외쳐서 큰 양심을 부끄러워 씻고 갔습니다. 다만 저희 내에서가 될 사람들에 대한 요청할 수 있는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배우지 못한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복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정도 검사를 받은 적도 없어서 3년 1개월 공무로 마쳤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 친동생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차남을 구속해서 저는 친가한 물론 처가 형제들까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검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 부산 서울지검 수사를 거치면서 수사자라는 것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검사를 하겠다고 맘먹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정식의 재산을 찾다 쌍용 김석원 회장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비장을 찾았더니 청와대는 수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의지를 쫓지 않고 결국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던 수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갔습니다. 망하지 않고 월급은 절대 꼬박꼬박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아들 대학 등록금은 필요도 안 넣고 보냈으면 하는 가난한 검사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들어간 게 제 인생의 큰시였습니다. 삼성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사치를 했습니다. 대신 삼성은 제게 범죄를 주셨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 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인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적인 임무를 관리하였습니다. 구조원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60여 개 관리자가 나눠서 계열사가 나눠 관리합니다. 설, 추석, 여름, 휴가 1년에 3회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정기적 뇌물을 돌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을 전달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범죄 공범이라는 죄의식이 때문에 괴롭습니다.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도 삼성의 불법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밝혀야 할 공적인 기회가 오길 중합니다. 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 재경부 독재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돈의 추천은 각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심지어는 대형 부실을 안고 있는 만성적자 회사에서 수십억 원씩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운영됩니다. 삼성 출신 기사들이 재산이 많은 것은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월급쟁이가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삼성의 사장장, 고위 임원, 부조번 임원, 재무 인사 등 핵심 보직 임원 및 간부 사원 상당수가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차명 비자금 계좌를 가진 임원들 명단 중 일부 갖고 있습니다. 명백히 금융실명제에 관한 사무소에도 도색포탈 등 범죄입니다. 하지만 삼성 내에서는 사명계좌 존재 자체가 승진의 징표고 조직이 자신을 믿는다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공적기관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기회를 갖게 결정합니다. 에버랜드 편법 중요 사건에 관해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돈과 힘으로 신선한 독재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무 수령을 맡은 제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범으로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겠습니다. 삼성은 모든 간부가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회장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의 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록이 삼성에 전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의 등지고서는 이 사회의 황량한 직권으로서 쓸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주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일간지 칼럼을 쓰면서 삼성 이야기는 시작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를 의심하고 압박하고 이행했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관심은 회사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삼성 측 인사가 나서서 제가 울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내쫓고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인생 말년을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면서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도 나사갔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호소합니다.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민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절망 속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신부님들께서 제 뜻을 받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조직 동료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독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개별이 사법체계를, 국가기관을,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재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입장 표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김용철 의사가 순차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